광복절 77주년입니다. 오늘은 당연하지만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그 나라의 국민 묘지에 가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묘지 동작구에 현충원이 있죠. 현충원 역사 산책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동작 역사문화연구소 김학규 소장님 모시고 현충원에 얽혀있는 광복절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7월 27일 날은 박종철 기념사 앞에 이사님으로 해서 민주유공자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그래서 민주유공자법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번 이제 정기국회가 열려야 이 논의가 좀 진척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기국회가 9월 달이니까 어차피 정기국회가 열리면 논의는 좀 진척 일정한 기대는 하고 있는데 가봐야 또 알겠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워낙 뭐 특권 세습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좀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여야 간에 또 이런 것조차 정쟁의 대상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좀 9월 달에 그러면 이 진행 상황 좀 지켜보면서 또 이렇게 또 뭐 인터뷰를 모시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애프터 서비스였고요. 현충원 역사 산책 지금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그 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면 그 나라의 국립묘지에 가보라라는 말로 이 책을 시작을 하고 계세요. 예. 우리나라 국립묘지는 두 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몇 개 더 있죠. 지금 4.19도 국립묘지. 예, 국립묘지는 많고요. 예. 현충원은 이제 두 개죠. 예. 서울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 네. 자, 그러면은 먼저 그 서울 현충원 동작구 동작 국립묘지 예전에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던 여기에 가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이게 딱 현충원에서 본 대한민국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는 이제 헌법 정신과 현충원 현충 시설 이걸 좀 비교하면서 이렇게 접근했는데요. 네네. 과연 독립운동에 기반한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이걸 좀 묻는 그게 이제 저의 어떤 해결하고자 했던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 임시정부 법통을 잇고 뭐 등등등 해서 독립운동에 기반한 나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현충원을 둘러보면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에 기반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서 한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 변화 발전 과정에서 또 한 면 여전히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국립 서울현충원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목차를 쭉 보니까요. 일곱 개의 길, 현충원에서 우리가 따라가 볼 만한 일곱 개의 길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예. 그 일곱 개의 길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그 제가 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곱 개 길을 만들었는데요. 네. 독립운동가 길. 독립운동가. 예, 독립운동의 역사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이 공간에서 친일파 길. 뭐 현충원 안에. 예. 그게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길인데요. 네. 그리고 또 여성길. 여성의 길. 예. 성평등의 시각에서 한번 국립서울현충원을 바라보자. 네. 뭐 이런 취지로 좀 한번 길을 만들어 봤고요. 예. 또 4.3길. 아, 4.3. 예. 제주 민주항쟁. 예. 그리고 5월길. 아, 5.18. 예. 예. 한국 근현대사가 응축되어 있는 곳이니까 바로 근현대사의 핵심적인 사건에 관련돼 있는 인물들도 이 공간에 좀 많이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대통령길 이 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이해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전직 대통령들이 한 네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삶을 좀 그분들의 어떤 정치를 한번 이해해보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 통일길.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이 광복절인데 사실은 온전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분단 문제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평화 통일 우리의 어떤 핵심 과제 이런 부분에 국립서울현충원이 또 복무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평화 통일길 이걸 좀 만들어서 그렇게 일곱 개 길을 걷는 방식으로 하면서 이 현충원을 좀 소개하는 이런 식으로 책을 좀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그 광복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길을 간다라고 하면은 독립운동가 길이랑 친일파 길을 꼭 가보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저는 이 책을 뭐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정말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모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까 이 그 어떤 나라인가 알려면 그 나라 국립묘지에 가보라 라고 했는데 아, 이게 독립운동에 기반한 국가인가? 라는 의문을 오히려 우리 그 동작구 현충원에 가면 가지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동작구 현충원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왜 그런 의문이 들도록 만들어졌는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독립운동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했다면 네. 해방되자마자 바로 했어야 할 일이 이제 국립묘지에 이 독립유공자 묘역을 좀 조성하는 일이었을 텐데요. 네. 사실 우리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접근되지 않고 네. 이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졌던 아픈 역사 때문에 이 국군묘지가 먼저 이제 조성된 거죠. 아, 국군묘지. 그게 이제 1955년에 이곳이 이제 국군묘지로 조성됐고 나중에 가서나 이게 이제 독립유공자 묘역이 이제 조성이 되는데 10년이 지나서죠. 1965년에 그때 이제 국군묘지도 이제 국립묘지로 바뀌고 뭐 이후에 그 공간에는 이제 뭐 전직 대통령도 오시고 또 이제 소방대원도 모시고 뭐 경찰도 모시고 뭐 이러면서 그 성격이 좀 변화 발전해 온 거죠. 네. 처음에는 국군묘지로 시작을 해서 예. 하다 보니까 근데 국군묘지로 시작을 해서 독립 운동가들을 모시는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광복 이후에는 오히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독립운동하신 분들 모신 건 백범 김구 선생 효창공원 쪽으로 많이 모셨다고요? 예, 그 효창공원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이사 그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선생도 이제 그 효창공원으로 오신 거잖아요. 아, 그런 네네. 부분도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좀 하셨고 네. 또 그 이후에도 또 그 임시정부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국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모셔와서 이렇게 안장을 하셨고 네. 또 이제 48년에 돌아가신 또 조성환 선생도 그곳에 좀 안장을 했는데 나중에 또 백범 김구 선생도 거기에 또 묻히게 된 거죠. 예, 예. 효창공원에.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국립 지금 현충원 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는 처음에는 그냥 군인들만 들어가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묘역에 모셔지지 못하다가 독립유공자 묘역이 1965년이나 돼서 한참 그렇죠. 건국 이후에 한참 지난 48년의 건국으로부터 따져도 거의 20년이 지나서야 독립운동가 묘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 48년은 이제 건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정부 수립 기념일. 정부 수립이죠.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건 1919년 3월 1일 예. 그 3.1 운동에 기반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네네. 이미 대한민국은 이제 출발을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당연히 독립유공자들을 모시는 일을 좀 했어야 했는데 네. 이게 잘 안 된 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분단과 전쟁이라고 하는 그 핑계만 대기가 힘든 게 네.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유명한 또 외교론자잖아요. 예,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 무장투쟁을 하시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고마움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분은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네네. 어쨌든 이 국제적인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그 외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었기 때문에 19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 기념식을 앞두고요. 네. 그 이 독립유공자 표창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딱 두 명밖에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명이요? 예. 그 이승만 본인. 본인? 예. 그리고 이시영 부통령. 아. 이제 그렇게 된 사연. 대통령, 부통령 두 사람 예. 한 거예요? 예. 근데 본래는 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네. 주로 이제 아마 외교론자다 보니까 외국인들, 우리의 독립을 도와준 외국인들을 좀 표창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이분들을 표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특히 미국의 관공 리더들은 사전에 미국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거를 네. 미처 몰랐던 거죠. 상을 함부로 받을 수가 없군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표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인들 표창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죠. 예, 주된 목적이 실현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다시 표창을 하게 되는데요. 1950년, 51년, 52년 네. 뭐 이렇게 표창을 하는데 그래봤자 전부 한 14명을 추가로 표창을 했더라고요. 네. 이승만 정부 시절 내내. 그런데 그 14명이 전부 외국인인 거죠. 이제 내국인은 아까 이야기했던 본인과 부통령만 그 표창을 하고 그 뒤로는 일절 없었던 건데 더군다나 제가 따져보니까 그 표창을 한 사람들도 대부분이 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 어쨌든 그 독립운동 시절에 인연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만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지인을 가까이 대통령의 지인을 예. 표창하고 가까이 두고 쓰는 건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공과사를 잘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좀 초대 대통령의 어떤 캐릭터 이런 부분이 거기에 또 반영이 되면서 이 독립유공자들을 모시는 이런 일이 좀 초기에 좀 소홀히 된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사실은 뭐 책에서 읽어봤습니다만 그 좀 놀라웠는데 말하자면 독립운동가 표창이 본인과 부통령 말고는 전부 다 외국인만 됐다는 거. 뭐 대한민국 국민들 독립운동하면서 사실 뭐 가산을 탕진하고 생명을 다 바치고 무장투쟁하고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정말 죽이 싫었나 봐요. 본인이랑 노선이 달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게 목숨까지 던지고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네. 그런 분들의 그런 노력이 이 우리의 독립에 큰 기여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니들은 뭐 열심히 했지만 독립은 나 같은 외교 바깥에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룬 거야 라는 생각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판단이지 않았으면 그렇게 상황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상당히 좀 충격이 컸었습니다. 사실. 네. 자, 그러면 독립운동가 길로 우리가 가볼까요? 독립운동가 길. 독립운동 관련해서 한창 영화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영화에서 우리 볼 수 있었던 분들도 지금 이 현충원에 가면 만나 뵐 수 있나요? 그 영화 암살, 뭐 밀정, 네네. 또 박열, 예. 말모이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독립운동과 관련된 영화가 최근에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여기에 가면 이제 영화 암살의 그 주인공이 안호균이잖아요. 네, 네. 그 안호균의 롤모델. 전지현 씨. 예. 예. 롤모델로 많이 이야기되는 분이 이제 권기옥 선생 그리고 네. 이제 남자연 선생 이런데요. 네. 다 독립유공자 묘역에 다 안장이 돼 있고요. 아. 또 이제 영화 밀정 여기에서 예. 보면 초반 장면에서 그 발가락 하나만 남기고 돌아가시는 분, 예. 김장옥 선생으로 나오는 예. 그분은 이제 김상옥 의사를 이렇게 롤모델로 했다 이렇게 많이 네. 이야기되는데 네. 김상옥 의사도 그렇고 그 의열단 관련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그 독립유공자 묘역에 또 안장이 돼 있고요. 네. 밀정의 마지막 장면에 또 김익상 선생을 롤모델로 해서 이렇게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총독부 예, 조선 총독부로 들어가는 장면 이 부분이 있는데 그 김익상 선생도 이제 무후 선열재단 거기에 이제 위패로 모셔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영화 박열의 주인공 박열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패로 그 모셔져 있고요. 사실 박열의 묘지는 이제 북한에 있어요. 아. 6.25 한국전쟁 때 납북되는 바람에 네네.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남과 북에 동시에 어떻게 보면 묘가 있는 있네요. 셈이죠. 예. 예, 그런 경우도 몇 분들 계시는데 그리고 영화 말모이 여기서 이제 조선화학회 사건의 관련자들이잖아요. 예, 뭐 주시경 선생 예. 등등. 근데 예. 주시경 선생은 이제 그때 안 계셨고 아, 예. 네. 주시경 선생 돌아가셨으니까. 아 그때는 이미 예. 그 영화가 배경으로 있었을 예. 그 당시는요. 예. 근데 다 주시경 선생의 제자들이죠. 예. 근데 이제 주시경 선생이 지금 국가유공자 2묘역에 좀 안장이 돼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립 운동가의 길을 갔다면. 제일 그 아까 모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친일파길이라는 네. 길을 이 책에 보면
야, 세상에 이럴 수 있나. 뭐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그니 저쪽에서는 파묘하라는 얘기냐. 파묘법에서 친일파로 규정된 분들은 이 현충원에서 이제 좀 나가셔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떤 분들이 계시길래 이런 사회적 논의까지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대통령 산하 기관으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활동을 해서 되게 엄격하게 제안을 해서 이제 1006명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에 12명이 이제 이 현충원에 좀 안장이 돼 있는 거죠. 12명이요? 예. 자, 현충원에 친일 반민족행위자 아가 12명이 현충원에 있다. 이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 활동해서 한 천여 명 정도 굉장히 이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그 숫자를 사실은 많이 줄인 거죠. 훨씬 예. 더 많을 수도 있었는데. 친일 인명사전은 이제 상당히 좀 폭이 상당히 넓잖아요. 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예,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정부기관에서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죠. 네네. 그런데 12분 어떤 분이 국립현충원에 이건 조금 모르겠습니다. 평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했더니 12명이 있더라. 어떤 분들이 현충원에 있어요? 주로 이제 군인들이 제일 많고요. 예. 예, 군인들은 이제 되게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일본군 육사 출신들로 일본군 장교를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대통령까지 배출한 곳이니까 그러니까 예. 일본 육사가 그리고 이제 또 예. 간도 특설대라고 해서 예, 예, 만주에서 예. 이제 독립군 때려잡는 특수부대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네, 네, 그렇습니다. 조선인으로 조선인을 제압한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 간도 특설대가 특수부대다 보니까 네. 그 출신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 좀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한국군에서도 요직을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굉장히 순화시켜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신력이 높았다 이렇게 간도 특설대.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간도 특설 때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12명 중에는. 네. 그리고 이제 군인은 아니었지만 이 기독교계에서 또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네. 인물들이 나중에 이제 신사참배 이런 부분을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앞장섰던 인물. 네. 그 백낙준이죠. 이제 그런 인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예. 그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서울하고 대전에 나뉘어져 있네요. 예, 서울에는 이제 일곱 명의 이제 친일 인사들이 그 묻혀 있는데요.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돼 있는 사람들. 예. 김백일, 신응균, 신태영, 이응준, 이종찬, 백낙준, 김홍준 이렇게 일곱 네. 명인데요. 그 백낙준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좀 기독교계 인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군인인데요. 예를 들어서 신응균과 신태영은 부자지간이에요. 아. 신태영이 아버지, 신응균이 이제 그 아들인데 둘이 대를 이어서 일본 육사를 졸업을 했고 일본군 네. 이제 장교로 이렇게 네. 움직였던 그런 인물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 이응준도 이제 일본 육사 출신이고 이종찬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좀 유명한 인물인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또 친일 인사인 거죠. 그래서 네. 일본의 어떤 귀족으로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이하영이라고 이제 그 법부 대신도 하고 외무 대신도 네. 하고 했던 인물이고요. 아, 일본 식민지 시절에. 예. 예. 그리고 이제 김백일 이 인물이 이제 그리고 김홍준 둘이 네. 이제 간도 특설대 출신인 거죠. 아. 근데 예를 들어서 김백일 뭐 이런 사람들의 묘비명을 보면요. 네. 일찍이 군사학을 연마하시오. 이렇게 어디서 일본 그렇죠. 육사에서 네. 간도 특설대에서 네. 여기서 이제 어디서를 얘기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일찍이 군사학을 연마하시오. 네. 또 아. 이제 저기 대전에 있는 인물들은 대개가 다 간도 특설대 출신이에요. 아. 이 김석범, 백홍석, 송석하, 신현준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들어간 백선혁. 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네. 그때도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어쨌든 이 대전에 안장되어 있는 장군묘역에 안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다 간도 특설대에서 핵심 멤버들이었던 거죠. 아, 이거 참. 이거 뭐 근데 12명 뿐인가요? 더 조사하면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친일 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74명.
74명 예. 민족 이제 민족 문제 연구소에서 나온 예. 친일 인명 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74명이 지금 현충원에 대전이나 예. 동작 국립 현충원에 그렇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조사해 보니까 친일 네. 인명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네. 그 친일 행위가 좀 뚜렷한 사람 예. 이런 사람도 제가 서울 현충원에도 한 3명 장군묘역에 2명 예. 그리고 이제 국가 유공자 묘역에 1명 뭐 이렇게 또 안장돼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좀 안장돼 있는 분들의 행적을 뭐 안장될 거면은 뭐 공적 조서도 있고 다 그럴 텐데 다시 한번 조사 재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친일 논란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독립 유공자 묘역에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근데 그 부분은 그 여러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난 두 번 정도 그 네. 재조사를 해서 그 중에 이제 파묘한 사람들도 여러 묘가 있습니다. 네. 그 경우는 이제 훈장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자격이 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개 어떤 경우냐면 이제 독립유공자로서 할 이렇게 지명한 근거 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그 이후에 변절을 했는데. 아니 뭐 이광수, 천함선 이런 네. 분들도 다 독립운동 하다 변절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 거죠. 애당초에 네. 네. 독립유공자 서원을 할 때부터. 그런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이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초해서만 독립 유공자 훈장을 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립묘지 안장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럼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파묘를 한 경우죠. 아 파묘를 했습니까? 예. 왜냐하면 훈장 자체가 이제 박탈이 되니까. 됐으니까. 예. 예, 박탈이 됐으니까 자격이 없어진 거죠. 말을 예. 하자면. 예. 근데 지금 아까 그 군인들이나 간도 예. 특설 때 이런 분들은 뭐. 일찍이 군사학을 연마하시어 예. 군인이 되고 국군에 들어갔고 여기가 또 국군묘지 성격도 있었으니까 거기서 상훈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훈장을 받은 게 다른 이유로 받았으니까. 다른 이유로. 예. 예를 들어 그러니까. 군대에서 공을 세웠다. 그런 식으로 됐을 예. 거 아니에요. 6.25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나중에 그런데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기초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규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사실은 치명적인 거지 않습니까? 상훈을 다 박탈해야 되는 네. 거다. 다른 상훈도 이런 정도면 박탈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그래야 이게 후속 조치가 가능한데 그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진상조사하고 그 결과만 발표하고 그냥 마무리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입법 과정을 통해서 더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현재도 좀 안 하고 있고 이 지난 시기에도 계속 이게 발의만 되고 네. 처리가 안 되는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반복해 왔어요. 말이 약간 좀 그러니까 소위 친일파 파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의가 됐었는데 사실은 이게 뭐 국립묘지법 개정안이나 상훈법 개정안 이런 걸 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텐데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묘를 파낸다 이러면은 거부감 들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문화 자체가 강제로 이걸 파낼 수가 없는 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이거를 뭐 어떤 조치를 하지 못하는 거고. 그거는 네. 과거에 그 독립유공자로 됐다가 이제 훈장이 박탈당한 경우도 강제로 네. 못하는 거예요. 네. 이제 스스로 파가면 파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네네. 버틴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국가를 상대로 해서 뭐 소송을 걸면서 버티고 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게 가능하려면 법을 좀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훈장과 관련된 다른 훈장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든지 상훈법에 예 네. 그리고 이제 국립묘지법에서는 2장을 좀 명령할 수 있다 이런 근거 조항을 두어서 그런 요구를 좀 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요구도 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아.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네, 국립묘지를 네.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든 보훈처든 이런 데서는 아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네. 묘를 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런 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비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친일파 파묘법 이게 뭐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강렬한데 오히려 정서를 거스르는 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네. 차라리 정확하게 상훈법하고 국립묘지 안장법. 국립묘지법. 국립묘지법. 예. 국립묘지법이네요. 참. 국립묘지법을 좀 발의가 여러 차례 됐는데 계속 정쟁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제일 처리가 안 됐는데 이번 정기국회 때 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한번
총선을 앞두고는 여론조사를 하면 후보자들이 다 하겠다고요. 하겠다고 하는 게 엄청나게 높은데 막상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다른 표도 의식해야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쭉 이렇게 봤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77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하면서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토대인 자유주의 세력,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소위 자유주의 이외의 다른 독립운동 세력들을 이렇게 다 독립운동사에서 사실상 제외시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그 점도 좀 걱정되는 게 있고 또 이제는 완전한 광복이 된 뜻이. 네네. 그래서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일만 남아 있는 뜻이. 예.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금 과제인 분단을 극복하고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가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일 텐데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좀 전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네, 자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그 김학규 소장님과 함께 현충원 산책, 특히 독립운동가의 길과 친일파의 길 두 군데밖에 못 가보긴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광복절에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씀 마지막으로 남겨주시죠. 예, 이 독립유공자 묘역에 가면요, 그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갖는 상징성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제가 대충 이렇게 줄 잡아보니까 한 2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20만 명?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남자 독립운동가는 안중근, 여자 독립운동가는 유관순 이 두 분만 기억하고 뿌듯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한번 이 국립서울현충원에 가서 이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이 돌아가신 분들 우리가 좀 꼭 좀 기억하면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독립운동에 기반한 나라 이 역사를 제대로 좀 발전시키려면 특히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 일반 시민들하고도 이렇게 현충원 이렇게 답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예, 예. 뭐 탐방도 많이 하고 어디 예. 가면 그런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그 여러 프로그램이 이제 예. 뭐 지금 뭐 진행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또 그 관련 부분만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뭐 어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예, 현충원 역사 산책 이런 책입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현충원에 친일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될 평화 통일의 과제까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충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곳이 되어 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노력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김학규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